네, 수면건강연구소 청풍수당입니다. 네. 구별. 우리가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구강장치입니다. 입안에 착용하는 장치인데 용도가 무엇이냐? 어떤 치료를 합니다. 그 무슨 치료냐?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합니다. 잠을 자면서 숨을 안 쉬는 사람들, 아예 안 쉬는 죽은 사람이겠지만, 가끔씩, 뭐, 한 시간에, 뭐, 서너 번부터, 뭐, 수십 번, 수백 번까지 숨을 안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강장치를 사용하는데, 자, 제대로 된 제품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양압기 많이 요즘 처방이 나와서 쓰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여기 양압기를 포기하고 저희 연구소에도 많이 오시는데 이 병원에서는 양압기 말고 이 구강장치에 대한 이 평가가 그닥 썩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의사들이 구강장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까지 이런 불편하거나 또 잘못된 장치에 의해서 가져온 트라우마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만들면 참 좋은 건데 잘못 만든 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 저로서는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자, 저는 이 분야에서 30년, 그러니까 제가 1990년에 입문을 했으니까요. 네. 한 30년이 됐죠. 그리고 2004년에 수면 분야로 이제 전환을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저도 꽤 많은 전문가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겠죠. 물론 뭐 저보다 뭐 이런 식견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전문가를 외칩니다. 자,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힘들죠. 게다가 상업적인 병원들 엄청 마케팅이 정말 세련돼 있죠. 그래서 정말 일반인들은 혹 하고 넘어가기 쉬운 정말 마케팅을 현란하게 구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있는지 이게 양심이 없는지 뭐 한지 검증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이게 딱 보면 보이지만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저도 문외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 방면에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렇게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걸 보고 판단과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참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글 슬립, 수면 어프니아, 무호흡, 오랄 구강 어브라인스 장치, 수면 무호흡 구강 장치라고 하는 거죠. 수면 무호흡 구강 장치. 자, 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수십 년을 효과 없는 걸로 지금까지 하겠습니까? 효과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많은 구강장치에 대한 사진과 글, 주로 원리와 효과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이게 사실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를 골고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이유가 이 공기가 여기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틈을 이렇게 겨우겨우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걸리면 수면무호흡이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자는 동안에 생기는 이런 현상을 봤더니 이거죠. 혀가 이렇게 처지고 턱이 헥 이렇게 벌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자, 혀가 처지는 것은 잠을 자는 동안에 근육이 늘어지는 것이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혀를 못 처지게 뭐 전기로 뭐 땡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혀가 처지는 건 그냥 두고, 그럼 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입이 벌어질수록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당겨서 다물게 해주고. 입을 다물고 턱을 앞으로 내밀어서 이 뒤쪽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주면 공기가 쑥쑥 들어가는 거죠.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뭐 양압기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기를 여기다 불어 넣어서 숨을 쉬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이처럼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는 효과를 좋다고 하고, 누구는 효과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불편해서 못 쓰겠다고 하고, 누군가는 구강장치가 없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수리를 맡겼다가 하루라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효과를 못본 사람과 잘본 사람, 불편한 사람, 뭐 편안한데요 라고 하는 사람,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효과는 아래턱의 위치가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불편하다 하는 거는 이 착용감,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턱의 위치는 1mm 차이로도 효과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자, 아까처럼 자 보실까요? 여기가 1mm가 더 확보가 되면은 숨길은 그나마 됩니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제 코골이 소리가 이 정도 이제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정도에서 코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 폭경에 비례합니다. 소리는 속도에 비례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소리가 커지죠. 폭경이 좁아질수록 속도는 높아지죠. 그리고 이 빨아들이는 힘, 여기서 빨아들이는 힘이 셀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처럼 우리 구강은 이 폭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기의 흐름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자, 1mm, 왜 1mm냐고요? 1mm는 말이죠. 휘파람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 소리가 날 때와 이 소리가 날때 엄청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작은 차이로 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로도 효과가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이 사용할 사람, 그다음에 만드는 사람이 힘을 합해서 찾아내야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밀입니다. 비밀. 아, 어떻게 찾는지. 이거는 여기 오셔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따로 뭐몇 프로 뭐몇 미리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1에서 2mm만 내밀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7, 8mm는 해야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자는 동안에 구강 내의 상태, 기도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와야만, 그리고 상태를 봐야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없으면
아, 어느 누가 해도 이거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못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못본 사람들은 대부분 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착용감이죠. 착용감은 불편하지 않게 이물감을 최소한으로 하게. 그래서 이 장치의 디자인이 무척 중요하고요. 디자인 플러스 그 디테일이죠. 디테일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착용감 자체가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말 사용할 사람의 구간과 또 다른 상황,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을 고려한 개인적인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아주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구강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구강장치의 가장 큰 장점이죠. 개인적으로 모든 조건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구강장치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뛰고, 또 그걸 읽고, 아, 또 그냥 선입견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구강장치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는 뭐냐? 치아가 아프다. 턱관절이 아프다. 이물감이 심해서 불편하다. 또 그리고 효과가 별로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를 보면 저는 단언컨대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지 못했다. 즉, 잘못된 제품을 사용했다. 잘못된 제품. 잘못 만든 제품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또 하나는, 아, 사용자가 원래 치아가 안 좋다든지, 턱관절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거나, 뭐, 구강장치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 억지로 했다거나, 뭐, 이런 사용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90% 이상은 잘못 만든 제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글은 다 잘못 만든 제품을 쓴 것이 때문인데 억울한 거죠, 저로서는. 아니, 잘 만든 제품은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있어도 이런 문제가 없을 때까지 맞춰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맞춤 장치입니다. 뭐 불편하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이런 문제가 없게 다 만들어주는 것이 구강장치의 어떤 역할이란 거죠. 그래서 양압기와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뭐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냐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없을 때까지 맞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같이 맞춰져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재밌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커피 믹스 뭐 엄청나게 맛있죠. 근데 커피 믹스 맛이 다 똑같진 않아요. 누가 타는지에 따라 다르고 또 어디서 마시느냐에 따라 다르고 물이 얼마나 됐느냐, 무슨 물맛이 어떠냐. 어쨌든 아주 이렇게 단순한 것도 느낌, 맛, 느낌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구강장치가 효과가 있다 없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커피 믹스가 맛이 있다 맛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자, 구강장치니까 이빨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리잖아요, 금리.
자, 저도 금리가 있습니다. 저의 금리는 이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 입에 들어있는 금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똑같은 금리인데 어떤 거는 엄청 잘 씹어지고 엄청 편안합니다. 근데 어떤 건 되게 불편하고 잘 씹어지지도 않고, 아, 자꾸 이게 금리 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금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무나 만들지 않죠. 자, 치과 기공사의 의뢰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다이 방면에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만든 제품, 금리가 다 이처럼 훌륭할까요? 실력이 천차만별이었죠. 그 방면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은 정말 몇 없죠. 자, 이 금리에서 씹혀지는 정도. 그러니까 음식을 착착 씹을 때 얼마나 잘 씹혀지냐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사용하니까 이 턱관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잘못된 보철을 금리를 쓰면 잘 씹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장기간 사용하면 턱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치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금리 보철의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만들었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죠. 잘못 만들었기 때문. 그래서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거를 검증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남들이 모른다는 거고 본인은 알수 있는데 이게 참 불편한지 어쩐지 그거는 본인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 아까 그 사진에서처럼 딱 보면은 보이거든요. 일반인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일반 치과 가서 좀잘안 씹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 본인 치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좀 적응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적응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적응하지 못하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자, 아까 봤던 맨 오른쪽 금리 있죠, 이거. 네. 이거. 요거가 제 지금 입속에 들어 있는 금리입니다. 자. 한국 최고의 전문가가 맞는 것이죠. 정말 원래 자연치보다 더잘 씹히고 턱관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물론 비용은 좀 비쌉니다. 보통 금리가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아마 이거를 120 정도 줬을걸요. 금리 하나에. 이게 하지만 그냥 단순 비교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금리 두세 배 비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금리를 잘하면 뭐 20년, 30년 씁니다. 근데 잘못하면 1, 2년도 못 쓰고 쓰는 동안 고생이고 따져보면 제대로 된 제품을 제값 주고 사는 게 정말 현명한 소비라는 거죠. 자, 금리 하나도 이렇게 바늘끝만한 점 하나로도 느낌이 달라질 만큼 예민한데 구강장치는 28개 치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 하나 만든 것보다 더 변수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금리는 씹을 때 기능을 하는 거지만 우리 구강장치는 숨길을 여는 기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착용감을 좌우하는 거는 이 28개의 치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저희 회사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4년 차가 되어야 비로소 장치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전엔 보조만 하죠, 보조.
3년 동안 합니다. 자, 4년 차가 되면 자, 테스트를 위해서 자, 본인의 장치를 만들어서 착용해보고 잠도 자보고 며칠 이제 써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끼고 고객들이 잠을 잔다고 이제 생각해보면 불편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절실하게 몸으로 느끼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하면서 스스로 만족한 수준이 될 때까지 계속 실력을 연마합니다. 자, 됐습니다. 저이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2단계 평가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의 모델을 저의 구강을 복제해서 제거 장치를 제작하도록 합니다. 딱 껴보면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아직 멀었다. 뭐 해서 통과가 되면 이제 실전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실전. 실전은 딴게 아닙니다.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요. 실제 똑 같은 제품인데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한땀한땀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한 사람을 1인을 위해서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최종 평가는 이제 직원의 그 사용자들에게 하나는 오리지널, 이제 원래 출고되는 제품. 정식 제품이고 하나는 이제 테스트용 제품을 고객에게 드리죠. 이것도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세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그냥 두 개를 껴보고 비교를 합니다. 어떤 게더 착용감이 좋으신가요? 했을 때, 자, 오리지널 제품을 예,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뭔가 불편해요 라고 하면 탈락.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뭐 비슷합니다 라고 하는 평가가 10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요 아주 쉽지 않고요 여러 변수들을 다 경험해야 되는 아주 훌륭한 평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감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각. 감이죠, 감. 그래서 우리가 규격화도 안 되고, 뭔가 참안 돼요. 이게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세계 최고의 프로 선수들도 매일매일 훈련을 하며 감각을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게 부단한 훈련을 하고 연말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뭐 어쩌다 한 번씩 뭐한 달에 하나, 뭐두 달에 하나 이렇게 해갖고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적이다라고 하면 정말 그것만 해야죠. 저는 아주 고수의 요리. 고수의 요리를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 식당. 그냥 이거저거 하는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냥 관광지 식당. 고수가 요리하는 식당. 자. 이거는 규격화돼 있죠. 아 그냥 뭐 기본은 하네. 정도 하겠지만 이 고수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거는
유명하지도 않죠. 아름아름 찾아가는 거.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 고수의 식당입니다. 고수의 식당. 그래서 많은 양을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싶으시면, 제작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만드는 그런 곳을 찾으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 말고 또 어디 있겠죠.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수많은 노력과 학습과 이런 인고의 시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 구황장치는 아프면 안 됩니다. 불편해도 안 됩니다. 효과는 좋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제대로 된 구강장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제대로 안된 거고 잘못 만든 겁니다. 이게 아니면 잘못 만든 거. 제대로 만든 제품을 써야 제대로 효과도 보고 잘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안타까운 게 말이죠. 이걸 직접 해보고 전에는 알수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집에서 가깝다, 뭐 가격이 싸다, 뭐 그게 그거지 하고 뭐 아무 데서나 하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10년을 써야 됩니다. 10년 최소한. 10년을 써야 되는데 제발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제품을 하셔서 제대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 여기 밑에 링크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몇 가지 설문이 있고요. 그 설문을 작성하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아 드립니다. 이상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